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쭉쭉쭉. 아, 시원하다. 한 번 더 쭉쭉쭉. 아, 시원하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아빠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걸리버 여행기. 옛날 옛날에 배 한 척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더니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배는 거센 파도에 맞아서 결국 뒤집혀 버렸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작은 나무 조각을 잡고 어푸어푸 헤엄을 쳤어요. 자, 지금부터 그 사람의 신기한 탐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걸리버란다. 내가 간신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눈을 떴어. 해변에 누워있는데 밧줄로 꽁꽁 묶여서 팔도 움직일 수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 바로 그때 옆에 있는 수많은 작은 사람들이 보였어. 작은 사람들은 나에게 작은 화살을 피옹피옹 쏘아댔어. 아, 따가워! 그만해! 그만해! 이 사람은 거인이군요. 맞아요. 이렇게 큰 사람은 처음 봐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입을 벌리며 배가 고프다고 열심히 말을 했지. 그랬더니 작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빵과 고기, 포도와 토마토 같은 음식을 수레에 가득 실어왔어. 그리고 내 입에 음식을 넣어주었어. 나는 입속으로 쏟아지는 음식을 허겁지겁 삼켰어. 영자! 영자! 이 사람은 정말 많이도 먹네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작은 사람들은 작은 말 1,500마리로 나를 끌어서 성 안으로 데려갔어. 나는 작은 나라 사람들의 말을 배우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애를 썼단다. 작은 사람들은 곧 나를 좋아하게 되었지. 어느 날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 이웃나라의 군대가 배를 타고 쳐들어왔어. 걸리버, 이웃나라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나는 바다로 뛰어들어 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 배들을 밧줄로 묶은 다음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 작은 나라 군인들을 도와 이웃나라 군대를 물리쳤어.
전투에서 이기자 작은 나라의 왕이 나를 불렀어. 이 참에 저 이웃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임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시지요. 왕과 신하들은 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지. 며칠 후 작은 나라의 왕궁에 불이 났어. 걸리버, 왕궁에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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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서 가봅시다. 활활 타오르는 불은 금방이라도 왕궁을 다 태워버릴 것만 같았어. 나는 급한 마음에 불길에 대고 오줌을 쏴! 다행히 불은 순식간에 꺼졌지만 작은 나라의 왕은 몹시 화를 냈어. 왕궁에 오줌을 싸다니 고얀지고 저자를 당장 추방시켜라. 나는 왕궁에 오줌을 눈 죄로 이웃나라로 쫓겨나게 되었단다. 이웃나라에도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작은 나라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웃나라 사람들은 나를 따뜻이 맞아주었어. 이웃나라의 왕이 말했어. 걸리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을 위해 커다란 집과 가구, 맛있는 음식과 옷을 선물할 테니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함께 삽시다. 그러나 나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 고맙습니다. 임금님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웃나라 사람들은 나를 위해 커다란 배를 만들어주었어. 고마워요. 안녕. 나는 힘차게 노를 저었어. 넘실넘실 출렁출렁. 배는 파도를 타고 바람에 밀리며 끝없이 나갔지. 하지만 가도 가도 검푸른 바다뿐인 거야.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다 떨어져 갈 무렵이었어. 저건 육지다! 육지가 보여! 나는 허겁지겁 배에서 내렸어. 그런데 땅에 막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몸이 하늘 위로 붕 떠올랐어. 나보다 덩치가 100배는 큰 커다란 사람이 나를 두 손가락으로 번쩍 들어올린 거야. 정말 귀여운데?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이번에는 거인들의 나라에 가게 되었지. 거인 가족은 나를 무척 귀여워했어. 어머나, 귀여운 난쟁이네요. 으아, 꼭 인형 같아. 내가 데리고 놀게요. 거인들의 동네에는 내 소문이 쫙 퍼졌어. 거인의 집에 나를 보러 오는 구경꾼들이 날마다 북적북적했지. 내가 밥 먹는 모습, 걸어다니는 모습, 잠자는 모습, 에취! 하고 재채기하는 모습까지 모두 신기해했어.
거인의 딸은 나에게 거인 나라의 말을 가르쳐 주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 나라의 여왕까지 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걸리버, 여왕이 네 소문을 듣고 널 왕궁으로 데려오래. 싫어. 난 이곳이 좋아. 하지만 거인은 큰 돈을 받고 나를 여왕에게 팔아버렸지. 거인의 딸이 나를 돌보는 일을 맡아 함께 왕궁으로 갔어. 나는 여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깡충깡충 폴짝폴짝 뛰며 춤추고 노래하면 여왕은 즐거워서 하하 호호 웃네. 여왕은 나를 위해 뭐든지 다 해주었지만 나는 왕궁에서의 생활을 견디기 힘들었어. 너무 위험한 것이 많았거든. 어제는 정원사의 장난꾸러기 개가 우르르 쾅쾅 짖으며 쫓아왔고, 아침에는 두더지가 파놓은 구멍에 쏙 빠졌어. 비둘기만한 벌이 붕붕 윙윙 날아다니고 호수같이 깊은 수프에 빠져 허우적 허우적. 곳곳에 온갖 위험이 가득했어. 거인의 딸이 나를 작은 나무 집 안에 넣어서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 내가 이 담요를 좀 깔고 나서 나무 집에서 꺼내줄게. 거인의 딸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 내 나무집을 낚아채어 하늘로 올라갔어. 푸드덕 푸드덕 한참을 날더니 독수리는 그만 나무집을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리고 말았단다. 나무집은 바다 위에서 흔들흔들 한참을 떠내려갔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 거기 사람 있어?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우리나라에서 온 배가 나를 구해주었어. 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행운이었어.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 너희들과 같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신기한 나라를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단다. 다음에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단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조너선 스위프트 원작의 걸리버 여행기를 감자공주 이모가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멍멍이도 잠이 들고 저 밤하늘에 아기별도 잠이 들었대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조용한 자장가를 들으며 고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 아빠의 수고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가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시간을 힘들어도 행복이라 생각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